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 자체는 범죄입니다. 너 그렇게 했잖아 나한테. 이렇게 까발린다는 건 이거 다시는 안 볼 건가 본데? 저 한동훈 후보 특유의 깐족깐족. 예, 중간에 말 끊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깐족거리는 거. 한동훈 후보는 참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지하는 바입니다. 좀만 분리하면 그동안에 나눴던 얘기 막 폭로해버리고 막. 이야, 한동훈 화이팅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야 이렇게 가가지고 전당대회 끝나고 이렇게 수습이 되겠나 싶은 지경까지 가는데, 우선 장해찬 전 최고는 계속 도발 중입니다.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고소왕이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저에게만 우물쭈물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 있으면 직접 고소하라고 SNS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분 주장은 한동훈 댓글팀이 있었다는 거고, 자기가 같이 일했다는 거란 말이죠. 왜 날 고소하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 대놓고 홍준표 시장이 또 한마디 했죠. 네, 홍준표 시장은 댓글 팀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능지처참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말도 참 세게 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갈등은 어제 CBS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 한동훈 후보는 CBS 라디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라며 나경원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일종의 부정청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정황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의 사람이 당신 나한테 그런 청탁했잖아 라고 이 라이브 방송에서 당대표 토론에서 말을 해버렸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본인의 책무를 알지 못하고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영장 기각되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도 졌고요. 영장이 발부됐던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입니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설사 실제 저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범죄입니다. 근데 지금 당대표 후보끼리 너 그렇게 했잖아 나한테 이렇게 까발린다는 건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에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원희룡 후보하고만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경원 후보하고도 이거 다시는 안 볼 건가 본데? 그 정도 각이에요. 그러면서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인천 계양도 그렇고 그 마포 여기 계시네요.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한동훈 후보 특유의 깐족깐족. 예, 중간에 말 끊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깐족거리는 거. 저렇게 당대표급들이 토론회할 때 저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참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지하는 바입니다. 참 잘하고 있는데 저 당대표 선출되고 나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언론들에게 혹은 동료들에게. 물론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고 여론도 있죠. 하지만 저런 거를 보는 당원들이나 또는 그 의원들은 야, 저 사람하고 일할 수 있겠냐, 저렇게 간접되고 좀만 불리하면 그동안에 나눴던 얘기 막 폭로해버리고 막. 야, 한동훈 화이팅입니다. 자,